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내과 교수 김선신입니다.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운동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요. 나의 컨디션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내 관절 상태, 내 운동 능력 상태, 이런 거에 맞춰서 하시고요. 약간 힘든 정도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운동 능력이 늘어나거든요. 점차점차 늘려나가서 나의 운동 능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운동 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예. 숨쉬기 운동. 예. 운동을 그럼 좀 해보신 적은 있어요? 예전에? 전에 예, PT 한번 받은 적 있었고요. PT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때 한 7, 8kg 정도 빠졌었어요, 진짜? 그때. 근데 이제 끝나니까 이제 다시 또. 사실 운동으로 살만 뺀다 그러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식이를 꼭 같이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나한테 딱 맞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권장사항 있잖아요. 예. 성인에서 얼마만큼 운동하면 좋아요?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아니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밸런스 운동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에 일주일에 중강도로, 강도가 중요하고 중강도로 150분에서 300분 하는 거를 권하고 있어요. 중강도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예. 있잖아요. 중강도는 약간 숨이 찬 정도. 말을 할때 아주 편하게 못하고, 그런데 노래를 하지는 못하지만 말은 약간 힘들게 할 정도. 그걸 중강도라 그래요. 고강도는 반이에요. 75분에서 150분. 막 헐떡헐떡 거리는 거예요. 땀이 막 나고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그건 고강도. 근데 우리가 고강도로 막 하기에는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고, 예.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강도를 제일 권해드려요. 그리고 지금 제일 우리 타겟이 좀 몸무게를 빼고 싶다. 체지방. 예. 그럴 때는 우선순위에서 유산소를 더 먼저 하시기를 권하는데, 유산소 운동은 걷기, 자전거,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에요. 바르게 걷는 거, 바르게 계단 오르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배워보시고 예. 같이 나가서 한번 걸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른 자세로 걸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서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으면 벽에다가 기대보면 돼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딱 댔을 때, 머리 대고 딱 기댔을 때, 그등 쪽에 약간 손 하나 들어갈 정도의 스페이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턱을 약간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이게 바른 자세로 선 거예요. 벽이 뒤에 있다라고 세우고, 턱은 약간 당기고, 눈은 앞을 10에서 15m 정도 쳐다보고, 어깨 펴고, 이렇게 쓰는 거죠.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닫고, 발을 다 대고, 앞꿈치로 뒤를 차듯이 걷는 거예요. 혹시 운동을 생각해 본게 있어요? 뭐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퇴근할 때집 근처에 이제 공원 오, 있으니까 네. 거기 좀 걸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본 적 있어요? 공원? 걸어본 적? 있죠. 네. 있어요? 그러면 그 가능하면 적어도 30분? 어려워. 한 바퀴 돌면 몇 분이에요? 공원? 한 바퀴 돌면 한 10분 도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세 바퀴 돌아야 되겠다.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시작했을 때한 15분 정도 해야 우리 몸이 웜업이 되면서 그 후가 실제로 지방이 태워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공원 도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하고 30분 적어도 은 하는 거. 또한 가지는 계단 오르기가 아주 좋은 그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집이 몇 층이에요? 2층이요. 아, 그럼 안 되겠다. 2층은, 그럼 아파트가 2층에 사는데 아파트 전체는 몇 층이에요? 20층 정도 될것 그, 같아요.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오를 수 있죠? 안 되나? 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 강남센터 39층.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계단 39층이요? 39층을 올라와. 자, 이제 계단을 오르려면 오르기 전에 모든 운동은 운동하기 전에 약간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예. 약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조금 예. 준비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알았죠? 예. 관절에 무리가 좀 안 가게 계단 오르는 법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하고 엄지발가락은 방향을 맞추고 이 히프하고 옆다리 근육으로 위쪽으로 올리듯이 자 올라갑시다. 야, 너무 이게 빨리 걸으면 빨리 올라가면 고강도 운동이 되고요. 숨이 막 차잖아. 천천히 올라가면요 중강도가 되는 거죠. 제가 평소에 저희 집 아파트를 계단을 조금 올라서 봤는데 아파트 1층이에요. 1층 다르죠? 계단의 높이가 높으면 자세가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15층 3분의 1 3분의 1에서 3분의 1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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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까보다 발도 잘 맞추시고 살살 올라오고 계세요. 튕기지 않고. 아, 좀 쉴까요? 네. 31층 이제 나왔어요. 쉬엄쉬엄 올라가요. 지금은 오늘 첫날이라 무리하지 않게 좀 쉬었다 또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잘하셨습니다. 박수. 39층까지 올라갈 줄 몰랐고요. 힘드네요. 그냥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냥 20층까지만 하는 걸로. 여기는 안 하는 걸로. 일상생활에서 루틴을 만들어서 하면 되고요. 그게 유산소 운동. 네. 근력 운동은 사실 한 일주일에 성인에서 한 두 번 정도? 20분? 30분? 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근력 운동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아기가 타는 점퍼루가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에 스프링에 달려있는데 그거 빼면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애기 한 10kg? 네, 한 9kg 뭐 이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할 수 있... 아, 나는 하도 오래전에 애기를 키워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옷걸이에 애기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 진짜? 그럼 하면 되겠네. 네. 애기가 좋아하면은 뭐 10kg 들어 하면 팔 운동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푸쉬업이나 스쿼트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죠. 같이 좀 저 혼자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사무실에서 예. 아, 그러면 뭐 회의실에 가서 한다든지 빈 공간 같은 데 가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뭐 푸쉬업 5번 한다. 근데 뭐 푸쉬업 5번 이런 게 도움이 되나요, 운동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네. 한 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근육을 움직이니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나의 운동 능력이 늘어나서 강도와 개수를 올릴 수 있다.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알고 있어도 안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뭐가 루틴이 되잖아요. 뭐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이빨 닦는 거. 이게 루틴이듯이 뭐 화장실 갔다 올 때 하는 거. 이게 루틴이 되면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 편의 영상을 통해서 라이프스타일 코칭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고쳐보셨다면 계속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건강한 습관 하나 정해서 매일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닥터 순우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